작은 법당과 요사채 한 채가 전부인 산사. 하지만 장독대 하나만큼은 큰 사찰 부럽지 않습니다. 수십여 개의 장독에는 보경스님이 직접 담근 것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간장이 달고 맛있으면 하얀 찔레꽃이 피고 오래되면 요렇게 되거든. 옛날 할머니들은 찔레꽃, 간장이 맛있으면 피는 찔레꽃. 직접 만든 된장에 표고버섯 가루를 치대어 섞습니다. 이렇게 된장 하나를 뜨는 일도 이른이 넘은 스님에게는 벅찬데요. 콩도 요 우리 가무정사 그 텃밭에서 심어가지고 그 매주 써갖고 담은 거. 장독 하나를 장으로 채울 때마다 수천 번 허리를 굽혀야 했을 스님. 스님에게는 바로 이것이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스님,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20년이 넘은 된장. 완전 약이라 이거는. 자연에서 얻은 것에 스님의 정성을 더해 담가둔 장과 청. 손이 바쁘면 잡념이 사라지기 마련이라지만 스님에게도 지울 수 없는 일이 있었답니다.